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중국군의 H-6 대형 전략 폭격기가 이륙합니다. 조종사가 타이완 섬 근처 상공에 도착하자 관제탑에서 폭격 훈련을 지시합니다. 중국군이 날카로운 칼로 이름 붙인 타이완 섬 포위 훈련 사흘째, 6회 공군이 동시 공격하자 타이완 섬이 불타는 폭격 시뮬레이션 영상도 공개됐는데, 중국군이 타이완 섬을 직접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有信心，有底气，应对各种复杂困难局面，坚决完成作战任务，坚决挫败任何形式的外部势力和台独分裂企图。 중국군의 이번 모의 타격 훈련은 주요 군사 시설은 물론 타이완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정밀 타격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훈련에는 항공모함인 산둥함까지 가세해 유사시 미군의 지원을 막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맞불 훈련에 나섰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중국이 설치한 인공섬 기지 근처에서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한 훈련을 실시하며 중국 측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타이완 탓으로 돌렸습니다. 당前 台海 和平的 最大 威胁 是台独分裂行径和外部势力对其纵容支持。 중국군의 이번 훈련이 타이완섬 봉쇄에 더해 직접 공격에도 초점이 맞춰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